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쇠구슬이랑 허팝 뒤에 유아프레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허팝 손에 있는 쇠구슬을 유아프레스 안에 넣고 토치기를 이용해서 쇠구슬을 가열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쇠구슬이 빨간색을 넘어서 노란색이 되었을 그 순간에 유아프레스를 작동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쇠구슬이 터질지 아니면 눌러질지 지금부터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쇠구슬을 가열시키지 않고 유아프레스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받침대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그 사이에 놔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침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받침대 하나만 놓고 이 가운데 쇠구슬을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허팝이 너프건 거리 뒤에 숨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간다! 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 받침대 바닥이 약간 파였어요. 그리고 쇠구슬은, 어잉?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진짜 쇠구슬이 강력하긴 강력하네요. 이번에는 토치기를 이용해서 쇠구슬을 달궈 놓고 빨간색을 넘어서 노란색이 된 쇠구슬을 압력 프레스로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쇠구슬이 빨간색을 넘어서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토치기를 끄고 유아 프레스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스탑! 뭐야? 여러분들, 쇠구슬이 유아프레스에 달라붙었어. 쇠구슬이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쇠구슬이 눌러졌어. 눌러졌어. 오! 지금 쇠구슬이 확실히 눌러졌습니다. 보이시죠? 쇠구슬이 눌러졌어요. 원래 그냥 쇠구슬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쇠구슬은 이렇게 눌러졌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약간 위에 부분이 눌러졌죠? 오늘은 허팝이 쇠구슬을 거의 천도까지 가열시킨 상태로 유아프레스로 눌러보았는데요. 그냥 쇠구슬은 안 눌러졌는데, 가열시킨 상태의 쇠구슬은 눌러졌습니다. 오늘 실험 성공. 허팝 연구소에 유아프레스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유아프레스로 눌러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물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